않았고요. 막 주셨죠. 네. 정찬혁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중에 원지승이나 이승대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크니시죠. 등지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득점. 네. 정말 네. 두 번째입니다. 이건 강민우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대시. 천호성, 정찬혁. 가벼운 몸 놀림.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얼굴 쪽에 이제 가격 리바운드. 에너스킨 완성 그대로 두 점 들어갑니다. 우리를 가져오는 두 점. 미쳤나요? 네. 최완승의 두 점 슛이었는데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여유 있게 정찬혁 선수가 다시 한번 파울을 범하면서 여섯 개째. 여유 있게. 피벗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2점까지! 강민우의 2점 슛. 저렇게 네. 연장을 갔습니다. 제가 말하면 입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연장전으로 네. 갈지. 뭐 저희는 앉아서 이렇게 중계를 하지만 선수들 뛰어. 자, 이제 2점 슛이었고 네. 그 이후 장면이었습니다. 네. 강민우의 지원승. 차정환 선수가 완전히 밀려났습니다만 블락샷! 들어갈 때 엄중인의 블락샷. 일단 득점거리 생산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골 밑에서 엄중인의 득점. 11대 10. 11대 10 판자로 차. 다시 공격에 들어가겠습니다. 골 밑쪽으로 전달. 엘리엇 들어갔어. 정찬혁 분위기까지 가져오는 멋진 득점. 그리고 자유 투. 그렇죠. 아 이건 결정적이었죠 정말. 엄정현과 정찬혁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 2부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결국 치열했던 에너스킨과 대시의 경기는 대시가 13대 10으로 신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